스피닝 릴의 대전제 조건이라고 그러면 뭐 스풀이 고정식이냐 아니냐예요. 채비를 캐스팅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조홍식입니다. 조 박사의 릴 이야기. 오늘은 세계 최초의 스피닝 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세계 최초의 릴 멀티플라이어를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양축 릴, 베이트 릴 형태잖아요. 이번엔 스피닝 릴이 언제 어떻게 발명이 되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 2017년도 앵글러 5호로 예, 표지 모델을 장식한 적이 있고, 그때도 제가 한번 이 일링워스 스피닝 릴의 기원, 일링워스 1, 뭐 이렇게 했고, 또 뿐만 아니고, 2023년 낚시춘추 2월호에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태클 히스토리, 예, 기사와 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방적기와 스피닝 릴의 탄생, 그리고 진화, 그런 좀, 멋스러운 제목을 붙여놨었습니다만. 무대는 역시 산업혁명 이후의 영국입니다. 세계 최초의 릴 멀티플라이어가 등장하고 한 150년 동안 릴의 진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획기적인 발명품이 그 이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릴의 진화가 시작이 됩니다. 멀티플라이어는 채비를 이렇게 깊은 수심에서 내리고 감아 올리는데 굉장히 편리하죠. 근데 채비를 멀리 던지는다, 캐스팅한다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채비를 이렇게 던지기 위한, 멀리 보내기 위한 그 방법으로 19세기 말에, 그러니까 1880년대부터 영국의 그 멀록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사이드캐스터라는 릴이 있었어요. 이겁니다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건 채비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은 몇 년 전까지 후지 공업에서 만들던 이런 릴이 있는데요. 이건 이게 그냥 감을 수가 있는 릴입니다만 이걸 이렇게 통째로 돌려서 채비를 던질 수가 있어요. 이런 릴입니다. 사이드 캐스터라는 게 이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스피닝 릴이냐 하면 아닙니다. 스피닝 릴의 대전제 조건이라고 그러면 뭐 스풀이 고정식이냐 아니냐예요. 채비를 캐스팅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베이트 릴은 나 줄을 감을 때 스풀이 자체가 회전을 하면서 감잖아요. 근데 스피닝 릴은 스풀은 고정돼 가만히 있고 다른 부품, 쉽게 말하면 이 베일암과 라인 롤러가 붙어있는 로터가 돌아서 낚싯줄을 감아줍니다. 이게 스피닝 릴의 대전제 조건이에요. 이런 고정식 스풀이 장치된 릴은 1905년에 특허 출원된 일링워스 1이 세계 최초입니다. 이건데요. 요즘 볼 수 있는 스피닝 릴하고는 생김새가 많이 다르죠? 근데 이제 차이가 클지언정 기본 요소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고정된 스풀, 회전하는 베일, 철사로 만들었지만 들락날락하는 스풀, 오실레이션 기능, 핸들의 회전을 90도로 바꿔주는 기아 위치, 이거 베벨 기어입니다만 플라이릴처럼 생긴 큰 플레이트가 있고 그 뒷면에 기아산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게 피니언 기어에 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일링워스는 개발자의 이름입니다. 알프레드 홀덴 일링워스라고 그러네요. 근데 사진은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이 일링워스 씨는 영국 요크셔 지방의 대부호 집안으로 양털로 모직 그 옷감을 짜는 그 방직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래요. 방직기 또는 그 뭐 방직 공정에 있는 여러 가지 기계들을 정통을 해서 그거의 힌트를 얻어서 스피닝 릴을 발명했다, 그런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피닝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회전한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보통 스피닝 그러면은 방직한다라는 그 의미도 있잖아요. 이 일링워스 씨는 이 릴 개발, 릴 발명에 진심이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원래 집안의 그 방직 공장 경영보다는 닐 개발에 더 몰두를 했던 것 같은데요.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 그랬겠습니다. 따로 닐 회사인 라이트 캐스팅 닐 컴퍼니라는 것을 만들고 닐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전부 새 모델 개발에 재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이 회사의 간부를 지낸 사람이 내 말에 의하면은 신모델 개발에 개인 재산까지 다 투입을 해서 새로운 걸 개발했다. 그래서 존경한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 일링워스 1이 특허 출원되고 5년 후인 1910년에 일링워스 2가 다시 나오는데요. 디자인이 격변됩니다. 닐의 자체적으로 크기가 작아지고 스풀은 커지고 요즘 스피닝 닐 형태가 여기에 나타나요. 그리고 또 3년 후에 1913년 일링워스 3가 나오는데 일링워스 2보다 훨씬 폭이 넓고 큰 스풀, 거기에 오실레이션 기능, 릴 최초로 드랙이 들어갑니다. 현대판 스피닝 릴이 기본이 여기서 완성이 됩니다. 일링워스 3는 스피닝 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링워스 3가 나오면서 영국 내에 다른 업자들이 아 이게 스피닝 릴이라는 게 이제 유행이 될 거라고 짐작을 했는지 유사품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특허권 소송이 이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결국 스피닝 릴의 주요 기능의 특허는 일링워스가 독점을 하게 됩니다. 일링워스 3 때부터 스피닝 릴이라는 거의 기본 기능은 일링워스 씨가 이제 독점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그 이후로 스피닝 릴에 대한 개발에 침체기가 와요. 1930년대까지 20년 동안 아무런 신모델 개발이 없었습니다. 침체기라는 게 맞는 말인 게 1930년대 중반쯤에 이 일링워스 3용 바디 카바가 등장을 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일링워스는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기아가 노출되어 있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사용하다가 손을 다치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었는지 그거를 덮어 씌우는 보디가 이때 처음 생깁니다. 일링워스는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일링워스 4, 5 이런 신모델을 이렇게 발표는 하는데 이미 그때는 대세가 다른 업체에 넘어간 다음이었어요. 일링워스 3하고 비슷한 스피닝 릴이 영국 내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 중에 하디가, 뭐 하디라는 브랜드 잘 아시죠? 요즘은 플라이 용품 전문 브랜드지만은 원래는 종합조구 회사고 스피닝 릴도 만들고 낚싯대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아마 일링워스의 특허권이 소멸될 때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신개발을 다 해놓고 알텍스라는 릴을 발표합니다. 알텍스 릴이야말로 현대 스피닝 릴의 확립을 부른 모델입니다. 일링워스 3가 굉장히 스피닝 릴 역사에 중요한 것처럼 알텍스도 스피닝 릴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링워스 릴하고 비교를 하면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좋았어요. 원투 성능도 좋았고, 그다음에 기어에 웜 기어를 채용을 해서 엄청나게 부드러운 릴링 감촉을 좋게 만들었고, 조력도 강력했고, 그다음에 내구성도 좋았고, 바디를 두랄루민을 깎아서 만든 바디로 씌웠고, 그래서 기능은 물론 튼튼하고 안정성도 높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까지 다 갖춘 릴이었어요. 거기에다가 풀 베일 암에 대한 특허를 획득을 했습니다. 풀 베일 암 그러면 요즘 릴에 보이는 바로 이 베일 암입니다. 이런 모양의 베일 암을 최초로 발명해서 띄워놓은 게 알텍스예요. 1954년까지 다른 메이커에서 이 풀 베일 암이 달린 스피닝 릴을 못 만들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스피닝 릴을 만들던 회사, 그러면 뭐 스위스나 뭐 이탈리아나 뭐 이제 그런데 뭐 프랑스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나온 50년대 초반까지의 스피닝 릴은 전부 이렇게 칼퀴처럼 생긴 하프 베일이 달린 스피닝 릴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알텍스가 최고의 스피닝 릴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는 자동차로 따지면 알텍스는 롤스로이스였던 거예요. 알텍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다뤄보기로 하겠고요. 이게 영국이 이제 스피닝 릴을 세계 재패를 했는데, 이게 알고께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러면서 릴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어요. 독일의 폭격으로 영국이 초토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후발주자였던 프랑스의 미첼, 스웨덴의 아부가 이제 세계 최대의 릴 시장인 미국 시장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30년간 주도권을 휘두르죠. 영국제 스피닝은 결국 세상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그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1980년대를 지나면서 다이와 시마노, 일본제 스피닝 릴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